너네만 입인가 봅니다.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맞죠, 마십시오. 맛 표현 한번 가봅시다. 님 눈이 안 보여서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따봉! 식사와 운동 후 이제는 안 맺히면 이상할 지경인 안경 김서림. 빡침을 내리누르며 교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운동하고 밥 먹는 건 그저 즐거운 것이었는데 김서림이란 녀석, 5천만 안경인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오늘 넌 내가 잡는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안광 매직. 일단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또 프로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제품들로 리스트업을 해왔어요. 첫 번째, 김서림 방지 티슈로 가보시죠. 자, 우선 접혀있는 제품으로 가볍게 렌즈를 닦아줍니다. 표면에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제품을 펼쳐 렌즈를 전체적으로 닦아줍니다. 그렇죠, 김서림 방지 코팅 처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은, 잠깐만요, 나도 지금 봤어요. 아, 코팅 처리 후 약 10에서 15초간 기다립니다. 야야야, 자지마. 좋아요, 잡숴보세요. 다음,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 아, 안경 닦기가 흔한데 이걸로 어떻게 김서림을 방지하냐고? 영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실험맨 1은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로, 실험맨 2는 일반 안경 닦기로 안경을 닦아줘 볼게요. 다음은 입김을 불어서 렌즈를 골고루 닦아줍니다. 이때 렌즈 양면에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부드럽게 닦아주면 성능과 지속시간이 올라간다고 하니 트라이 트라이!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번에도 확실히 김이 서리지 않는 모습, 실험 성공! 다음, 김서림 방지 트롯. 두 방울 사용 후 극세사 안경 닦기로 닦아주세요. 빡빡빡빡. 단, 너무 세게 닦을 시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난 빡빡빡빡이라고 했고 빡빡빡빡이라고는 안 했는데, 적당한 힘으로 적당하게 문지르고 이제 한번 실험해봅시다. 다음은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인데요. 눈에 직접 뿌리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분사 후 대략 1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후 극세사 안경 닦기로 닦아주세요. 단, 너무 세게 닦을 시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실험맨 버티세요. 과연 오늘의 연구 실적은 과연? 오케이. 예!